그래서 일단은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그대로 100분까지 선착순으로 가는데 정 의원님들이 그 상당 부분을 신청해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 의원님들도 죄송스럽지만은 유료로 가금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그냥 다 열어드리면 또 안 들으세요. 과금하시고 듣는 경우는 그래도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들으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실전 필살기 커리큘럼을 다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현재 기준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그 화면을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 쪽 보시면 링크를 이제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출근하자마자 뭐 하라고 그랬죠? 디자인 팀 출근했을 테니까 디자인부터 다 하라고 전달해 놨어요. 그 지시 되는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 홈페이지 쪽에 요 상품 기준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상품 기준을 이제 조금 있다가 단축된 링크 이 상품 들어가 있는 단축 링크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단축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 저쪽에 나와 있는 그 예전에 우리가 110만 원의 강의를 했었죠. 110만 원의 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액기스를 뽑아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캔들 그러면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우리나라에 현재 쓰고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은 다 응용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제 매직 시그널도 교육을 받을 텐데 매직 시그널 뭐 이런 쪽 그럼 다 이평선을 갖다가 쓴 거고 그래서 그 기준하고 이제 단기 공략주를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그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도 이현제약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약세를 좀 띄고 있지만은 한국 BNC 같은 경우 어제 오픈해드리고 3% 강세에서 25%까지 올라왔죠. 마찬가지로 이현제약도 지금 17%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크라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개장 초에 약보합에서부터 뭐 8% 10% VI 발동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 상품인 거지 예? 교육 상품인 거예요. 교육 상품 나머지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데 어제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시간 30분씩 해드리면 이거를 뭐 재정형에 이제 조금 아마 더 해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지 뭐 2시간 3시간 해드립니다. 이랬다가 그렇게 못해버리면은 와 약속하고 틀리니까 환불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드리면 1시간 30분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카톡방을 한 달을 오픈해주는데 이것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그 교육 카톡방에서 뭐 매수 매도를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매도 매도 사인이 어딨어. 결론적으로 교육방 한 달 동안 열어드리는 건 이제 교육 받고 거기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나 그럴 경우 그래서 교육 받고 이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되죠? 캔들에서 예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혹시 내 종목이 이게 패턴이 맞나요? 아 그리고 나 포트폴리오가 이게 있는데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정도에 대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큰 거죠. 그게 교육에 대한 AS 잡아드리는 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방에 이제 올려드리는 종목군. 오늘 아침에 이제 올려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 기준이라면 뭐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이제 꼬리 달리고 또 눌려 내려왔습니다만 개장 초의 흐름에서의 강세라든가 지금도 뭐 3%의 강세는 일단은 또 이현제약 그다음 큐라클 이런 종목이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개별 매매하실 때 장중 실시간으로 뭐 잡아드릴 수는 없지만 장중 실시간 못 잡아드리죠. 우리 주력 주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야간에 끝나고 이 종목에 대한 복귀 그리고 이 종목군들은 이제 야간 교육할 때 미리 설정을 해서 내일 보실 종목은 이런 겁니다. 내일 종목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종목이 이래 움직였네요. 그런 교육 기준입니다. 그래서 응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다시 직원 미팅을 하겠지만은
직업 미팅 할 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내용은 윤정도한테 물어봐라. 야간 무방 때 윤정도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8월 17일 날 개강을 할 겁니다. 8월 17일 날 쯤에 개강을, 그쯤에. 그러니 단톡방은 8월 10일 날 오픈하는데, 단톡방을 미리 오픈하니까 지금 결제하셔야 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제 야간에 잠깐 오픈을 해놨는데 지금 한 30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신청 인원이. 아직 뭐 팝업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선착순 100명에 못 들어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정연님들도 이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 선착순에서, 선착순 안에 못 들어오실까봐 예약을 하셨더라도 결제를 하시지 않으면은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고 기준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교육문자 발송 6개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난티라든가, 오늘 이제 우리가 뭐 들여다봤던 아난티라든가, 장중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이제 넣어놓지 않은, 개장 전에 넣어놓지 않은 종목에서 변동이 좀 나오더라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에서 좀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가 만약에 나간다면 그런 문자가 나가는 거지. 주력 포트폴리오에 뭐 어떤 뭐 수익에 명확하게 뭐 매수 매도를 주고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교육 상품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려요. 교육받으러 들어오시는 거지. 뭐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받으시고 이제 6개월 동안은 그 교육받으신 내용 기준에서의 문자를 받으실 수 있고, 카톡방은 이제 한달 오픈을 나서 거기서 교육에 대해서 질의응답, 또 가지고 계신 이제 종목을 시간이 되면, 아, 이 종목 한번 들여다볼까요? 같이 해서 이제 녹화해드리는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1년은 아니더라고요. 6개월 보실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문자가 6개월 나가려면은 6개월 이후에 이제 회원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6개월 재방송 신청하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이신 부분이라 그 이거에 대해서 질문 들어가기 시작하면 개별 질문 직원분들이 받다 보면은 1시간 동안 설명해도 다 설명이 안 돼. 그리고 본인도 잘 모르고 윤정도의 의지를,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윤정도 무료 방송할 때 거기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돼야 돼. 오늘 야간에도 이제 어차피 무료 방송할 거니까 그렇게 돼야지. 한번한번 설명을 하다 보면은 지금 뭐 30분 1시간씩 통화해 버리면은 30시간이잖아요. 안 돼. 힘들어요. 그래서 교재하고 교육 동영상은 이제 VOD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때 녹화할 그 방송할 때마다 녹화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메일로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올려 드리든 압축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 받으시는 거는 이제 평생 보실 수 있어요. 남한테 이제 넘겨 주셔도 되겠지. 야, 이거 윤정두 거야. 나돈 내고 들었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리해드리면, 기초교육부터 이제 실전 필살기까지 스스로 좀 매매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잡아드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아침에 개장 전 종목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못 배우셨잖아요. 그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 장중에도 이제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 그 방법까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1개월 동안 카톡방 오픈해서 거기서 이제 교육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교육은 화수목 야간 1시간 30분, 몇시 할지는 이제 정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것도 조금 수정될 수 있어요. 1시간 해드리고 주말에 이제 또 몰아서 해드리고 이런 기준도.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번 주말 또 주초반까지 커리큘럼 명확하게 짜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방은 미리 이제 결제하신 분들이 어디 양, 뭐 어떻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8월 10일 날 우리 오픈을 해드리고, 거기서도 이제 뭐 교육과 관련된 질의응답이나 요 정도 부분, 그리고 이제 정보 같은 거 있으면 뭐 뉴스나 이런 거리 있으면은 올려드리고, 그 정도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문자는 6개월 발송을 하는데 뭐 매수 매도 목표 주가 그거는 이제 제 마음인 거지. 제 마음인 건데 뭐 명확하게 나갑니다. 아니야, 문자 상품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 문자 발송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 전에 올려드린 다섯 종목. 근데 무료로도 이제 어느 정도 오픈이 되니까 야간에 이 종목을 왜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편입을 하는지, 야간 교육 시간에, 교육 시간 이외입니다. 왜냐면 교육은 1시간 반 동안 교육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제
그 설정 종목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날그 종목에 대해서 복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는 장중에 뭐 예를 들면 아난티가 오늘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근데 장중에 봤을 때 변동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 또 혹은 오늘 올려드린 이현재학 뭐 큐라클이 변동성이 나오는데 둘다 이제 오늘 녹화를 못 해드렸습니다만 그 변동성 나올 때그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차익 실현할지 뭐 손절을 할지 또 비중을 편입할지 아니면 비중 편입이 안 될지 그런 부분을 이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문자는 단문일 수도 있고 좀 길게 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아난티입니다.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 아난티에 대해서는 변동이 장중에 크게 나오면 올려드릴 거예요. 무료로 오픈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장중에 변동이 크게 안 나오면 어차피 유료인데 무료까지 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문자가 안 났으면은 안 나갔으면 같이 오픈해요. 문자가 안 나갔으면.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아난티를 문자를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교육용 문자. 잘안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자가 교육 받으시는 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 또 단문으로도 나갈 수 있고 급할 때는 단문으로 나가겠죠. 좀 전에 단문 문자 나왔으니까 일단.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런 부분은 하여간에 지금 다 설명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오리엔테이션 할때 이렇게 이렇게 교육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는 신청하신 분들 명단 작성해서 다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필명을 다 오픈할 수는 없고 이제 중간에 가리고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전화번호로 지금 교육 신청합니다. 6개월 합니다. 그 6개월이라는 건 교육은 1개월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발굴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가 교육을 받는 거죠. 복습 교육을.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서 저희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셔도 직원분들은 그건 모르겠으니까 윤정도한테 문의하세요 하시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그다음 특전사항은 매직 계산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 기존에 설정해 놨던 녹화해 놨던 VOD 저걸 한꺼번에 다 드릴 거예요. 교재하고 한꺼번에 다 드릴 테니까 미리 미리 더 보실 수 있죠. 왜냐면 일주일에 뭐 4시간 반, 5시간 한다고 했을 때 한꺼번에 다 이걸 다 배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로 교육을 커리큘럼을 짜서 알려드릴 텐데 그 부분을 작년 영상 부분을 다 보시고 요거는 이제 2015년도 영상이니까 그거 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에 예약을 이쪽으로 주시면 되세요. 그 밖에 이제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뭐 언제 개강합니까부터 해서 시간은 몇 시입니까? 그거 이제 마지막 짜서 알려드리겠습니다.